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소리내 읽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갑자기 단어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생소하게 느끼게 되는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식적인 심리학 용어는 아니지만 일본의 소설과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어져 유행됐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지각 현상 가운데 하나로 정리된 구조에서 구성이 분리돼 각각의 부분을 인식하는 현상인 의미 과포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는 뉴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뇌에 포함된 문자 뉴런이 같은 문자를 계속 보다 보면 지치게 돼 문자가 헷갈리게 되는 건데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틀린 맞춤법이 반복돼 사용되거나 특정 단어가 여러 번 쓰이면 경험하기 더 쉽고요. 단어뿐 아니라 걷는 법을 잊어버렸다거나 숨 쉬는 법이 어색한 것, 얼굴과 눈, 코, 입을 따로따로 보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벽에 얼룩이나 구름을 보다 보면 자신의 얼굴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현상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넌 누군이라는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괴담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게슈탈트 붕괴 현상을 겪어도 당황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